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은 종근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번호 1857502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4월 14일 수요일 10시 55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앞서서 요 내용들 꼭 한번 읽어봐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종근당은 1% 정도의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의약품의 제조, 판매 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국내 이제 처방전 시장에 있어서 의약품 처방 시장에 있어서 매출 기준으로 시장점의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이제 회사가 되겠고, 그만큼 이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탄탄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이런 이제 주요 제품들의 품목들 간략하게 이렇게 좀 보게 되면은 자누비아부터 프리베나나 케이캡, 아토젝 같은 다양한 이제 이 주요 제품들의 품목을 보유를 하고 있고, 여기서 또 고른 매출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동시에 여기서 이제 처방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처방 실적을 좀 이렇게 계속해서 좀 높여간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역시나 이제 이런 부분들에 따른 시장 점유율 확대로 인해서 매출 증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이 꾸준히 계속 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까지도 역시나 이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적인 측면들이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었던 상황입니다. 작년 한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전년도에 비해서 큰 폭의 신장을 또 기록을 했었는데요. 물론 이런 실적적인 부분들이 크게 신장을 해서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상승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작년 한해 같은 경우에는 이 종근당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이라고 하는 이 이슈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펌핑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 실적도 워낙 좀 좋은 기업인데 여기에 코로나19 치료제로서의 기대감이 조금 더 더해졌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현재 코로나19 치료제 나파벨탄에 대해서 임상 2상까지 마무리를 해 놓은 상황이 되겠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조건부허가 승인 신청에 들어갔지만 조금 아쉽게 불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3상을 통해서 정식 승인으로 가는 그런 이제 절차로 가고 있는 부분들인데,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그 코로나19 치료제 기대감으로 좀 올라갔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었고, 최근에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그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현재 주가에서 거품이 싹 빠져 있는 상황인 거죠.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올라갔던 주가의 상승은 이미 지금 주가의 흐름에서 다 반납이 돼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 회사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워낙에 탄탄하고 내년 내후년에도 꾸준한 매출과 이익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가격 조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주가가 좀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점진적으로 또 바닥을 찍고, 점진적으로 또 상승 흐름으로 좀 돌려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탄탄한 실적 모멘텀을 보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종근당이 현재 이제 임상 3상,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임상 3상 신청서를 식약처에 제출을 해놨습니다. 아무래도 요 부분에 대한 결과가 계획대로라면 한 4월 중에 좀 나오지 않겠나. 4월 중에 뭔가 이제 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계획대로 좀 승인만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더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주가에 좀 더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죠.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또 현재 시점부터 생성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 이제 종근당의 기술적인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하락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쉬운 거는 아직까지도 이 흐름에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방향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주가의 방향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상승할 때야 좋은 뉴스에 좋은 이야기가 계속해서 붙지만, 하락하고 있을 때는 좋은 이야기가 있어도 상승폭이 제한적이고,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어도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방향 전환이 돼야 좋은 이야기 속에서 주가도 강하게 좀 반응을 할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인데, 좀 아쉽게 아직 종근당이 이 하락 흐름들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거의
이 추세 전환, 이 방향 전환이 좀 임박하지 않았나. 아, 이런 임박한 시점에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조만간에 뭔가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하락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는 점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이 추세, 하락 추세에서 좀 벗어나야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탄력적이고 그동안의 하락분을 좀 만회해주는 그런 이제 반등이 연속적으로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이제 이 구간만 좀 넘어가면 되거든요. 사실상 거의 지금 임박해 있는 상황이죠. 조만간에 이제 돌파나 이런 부분들이 좀 시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만약에 설령 돌파가 되지 않더라도 그냥 옆으로 기어가면서 이제 넘어갈 것 같아요. 추세 전환이나 이런 것들이 될 것 같은데 추세 전환을 좀 시켜놓게 되면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으로서는 방향 전환이 최우선이다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이제 임박했다라는 생각이 들죠. 최근에 국내 시장에 그동안에 좀 소외받았었던 제약바이오주들이 다시 좀 순환매를 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 확진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또 주가를 끌어올리고 순환매가 도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731명을 기록을 하면서 다시 이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좀 급증하는 그런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600명대, 700명대 수준으로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로 인하여 그동안에 좀 소외받았었던 제약바이오주들로 하여금 재차 좀 순환매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나의 기회의 요소가 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종근당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 치료제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거기 때문에 다시 확진자가 좀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 백신 관련주 또는 치료제 관련주 또는 진단키트 관련주로 하여금 재차 또 순환매가 좀 돌아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들도 충분히 조정을 받을 만큼 받았고 이 상황에서 제약바이오주들 아니면 이제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 관련주로 하여금 또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충분한 이제 한 번에 강한 상승이나 방향성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아래로는 한 13만 5천원 정도만 안 깨지면은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전에 한 13만 5천원대가 거의 뭐 바닥이지 않을까 라고 봤는데 현재까지도 13만 5천원대만큼은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13만 5천원대의 이탈만 없다면 지금은 하락보다는 추가적인 반등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추가적인 상승이나 반등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 조금 가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최근 한 달 동안 말 그대로 옆으로 기어만 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위든 아래든 뭔가 방향성이 나와야 그 방향성에 맞는 대응을 좀 이어갈 수 있을 텐데 현재로서는 말 그대로 옆으로만 기어가고 있다 보니까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말 그대로 뭐 바닥을 좀 다져가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13만 5천원대가 하나의 좀 기준 가격으로서 저 가격을 잘 지켜내는지를 좀 살펴보는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후에 올라오게 된다면 어떤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붙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이때 당시에 갭이 크게 발생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후에 이 갭을 메우러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주가가 그동안의 하락분들을 점진적으로 이제 반등을 좀 해주면서 이 갭까지도 좀 메워가는 흐름들을 우리가 좀 앞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갭이라고 하는 거는 공간을 말하는데 이때 조건부허가 승인 신청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급등이 나왔다가 다음날 불발이 되면서 갭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요만큼이 거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갭을 메워주는 그런 이제 공간을 좀 메워주는 반등이 앞으로 좀 출현되지 않을까 점진적으로 좀 기대가 되고요. 일단은 뭐 최우선은 방향 전환이 우선이다. 아직까지는 이 하락이기 때문에 이 흐름을 벗어나는 게 우선이고 그걸 벗어나게 된다면 차츰 이 갭을 메우러 가는 과정들도 앞으로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종근당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상단에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서 무료 추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7분부터 진행이 되었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한번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도 이렇게 댓글로서 쭉 요약을 해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많게는 뭐 세 종목에서 네 종목까지도 매일매일 추천이 나오게 되는데 따로 로그인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이 무료 추천 종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가가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장중에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또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